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라크 기본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경화면 꾸미는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배경화면에서요. 여기 배경화면을 누르면요. 미라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화면들 이렇게 선택해서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요. 인터넷에서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자, 인터넷에서 있는 사진들 있죠. 연예인 사진들 배경화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유행 이렇게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이유의 배경화면인데요. 자, 이 인터넷에서 찾은 이 화면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제가 검색을 했고요. 자, 쭉 보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크게 전체 크기 보기로 했네요. 뭐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예. 그리고 이 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꾹 눌러 보세요. 꾹 누르면은 배경 화면으로 설정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배경 화면으로 설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어이구, 네, 뭔가 다른 화면이 이렇게 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좀 예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네, 아유 뭐 다른 거 없나요? 어쨌든 네, 이 화면은 제대로 됐기를 네, 배경 화면으로 네. 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다행스럽게 제대로 됐네요. 예,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화면도 이렇게 배경 화면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위젯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은요, 이런 게 위젯입니다. 이게 큰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아도 미리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위젯이라고 하고요. 위젯 추가하는 방법은요, 메뉴 버튼 누르고 추가를 누릅니다. 배경화면 선택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카이 위젯도 있고요. 그냥 위젯도 있죠. 여기 스카이 위젯은 스카이에서만 제공해주는 그런 위젯입니다. 위젯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위젯이고요. 지금 화면 밝기가 좀 밝은데 화면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에서 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위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젯 목록 중에 아래쪽에 가시면 전원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전원 컨트롤 누르면은 이런 위젯이 하나 생겼습니다. 끝에 보이는 게 밝기 조절입니다. 가장 밝게 그리고 어둡게 자동 조절은 아니고 뭐 한 틱 밝게 그리고 이렇게 자동 조절 뭐 가장 밝게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가 좀 잘 보이시나요? 어떤 게 자, 여기 어느 정도 잘 보이죠? 자, 너무 밝지도 않고 뭐 어둡지도 않고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게 와이파이고요. 두 번째 게 블루투스, 세 번째 게 GPS 그리고 네 번째 게 동기화 다섯 번째 게 밝기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위젯이 있고요. 또 스카이에서 제공해주는 위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앨범도 있어요. 앨범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 이렇게 홈 화면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홈 화면에 이렇게 액자가 저장이 됐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밝기는요, 이렇게 메뉴에서 설정 들어가서 여기 디스플레이 부분이겠죠. 예, 밝기, 조명 시간이고요. 조명 밝기는 그래서 조금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보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액자를 넣어서 뭐 가족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애인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스카이 위젯에서요, 뭐 여러가지 제공해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뭐 실행 가능 중, 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실행 중인 파일들, 이렇게 홈 버튼 오래 누르는 거랑 똑같은, 예, 이런 기능이죠. 자,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X라고 부분이 되어 있는데, X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파일들이 종료가 됩니다. 실행 중이던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종료가 되는, 올킬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홈 화면을 이렇게 위젯도 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휴지통에 넣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내려가서 삭제가 됐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뭐 한번 내려볼게요. 예, 이렇게 내려버려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렇게 뭐 위젯에서 찾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 아이콘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을 때 좀 정리하는 방법, 폴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두면 참 편하겠죠. 폴더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쪽으로, 아, 폴더 쪽으로 아이콘이 모두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폴더를 누르면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런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폴더가 지금 이름이 그냥 폴더로 되어 있는데, 폴더 이 타이틀을, 아이고, 예, 타이틀을 길게 누르면은 폴더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아무거나 바꿔볼게요. 그냥 제가 웃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폴더 이름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잘,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메뉴에서 설정해서 시스템에서 무선민 네트워크 이렇게 가면 너무 과정이 길고 귀찮잖아요. 이것을, 예,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설정 바로 가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죠. 메뉴 버튼 추가, 그리고 바로 가기, 이번에는 바로 가기입니다. 바로 가기에서 설정에서 와이파이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설정이 이렇게 생겼고요. 와이파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빠르게 와이파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꾹 눌러서 바로 가기, 그리고 설정, 다음에 블루투스 한번 볼까요? 블루투스 설정 하면은 블루투스 이렇게 빠르게, 예, 확인을 할 수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젯, 예,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설정 바로 가기 폴더 활용하는 법 오늘 이렇게, 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아이 얼굴을 보이도록 해놓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요, kucc블로그.net에 들어오셔서, 예, 방명록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트위터나 뭐 미투데이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트위터랑 미투데이 페이스북 아이디는 kucc블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